잠정원님, 그 고구려의 후예로서 또말 한번 다시 하죠. 그치? 예? 말 한번 다시 하지. 왜 우교수 안 타고 어디서 타면 아 이슈 타도 되는데 엄청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다. 와 멋지다. 순하네. 아니 사람을 타고 다니니까 순하지. 갈기 봐라. 엄청 멋지. 엄청 멋지다. 왜 싸워? 어? 뭐 그거 저 진드기한테 물렸겠지. 아유 말은 왜 안 앉아있지 근데? 아 눈이 굉장히 슬프게 생겼다. 어, 눈이 사람 눈하고 똑같이 생겼네. 아 엄청 순하다. 아 무게가 엄청난데 다리는 뼈밖에 없는데. 근데 어드방보다 시트고가 약간 높네. 어드방보다 시트고가 한뼘 이상 높네. 야, 흑말도. 간다, 간다. 근데 좀 앉아서 쉴 수 있으면 좋겠구만. 나온다. 나올라다 들어가는데. 아니 나올라다 들어가. 나올라다 들어간다 다시. 흑돼지 오겹살 200g에 19,000원입니다. 그 지금 가격이 제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에 최고 비싼 돼지입니다. 이게 200g에 19,000원이 뭐 200g에 2만원을 잡았을 때 1kg에 1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우 거의 투불 고등신 가격 아닙니까? 맞죠? 거의 1kg에 10만원이 뭐 고등신 가격입니다. 한우 투불 고등신 가격. 한우 암속 갑이 이상이고 고등신 가격. 근데 고기가 확실히 좀 틀려요. 육질하고 껍질이 쫀득쫀득하면서 틀립니다. 맛이 완전 틀립니다. 우리나라 그 토종 흑돼지 그 자랑 크면서 좀 해난 거 있잖아요. 그 돼지. 똥돼지 아니고. 그 똥돼지는 이제 제주도에서. 흑돼지라고 했어. 흑돼지 토종. 흑돼지 말고. 똥돼지는 이제 종자는 똑같는데, 이제 배식을 이제 사람의 이제 인분으로 묶고 크는 거고. 토종 흑돼지 있어요. 옛날에 좀 해난 거 그거예요. 네.
지금 우도에 그 배를 그 우도 가는 배 타러 가고 있는데 원래 바이크를 선적에서 가려고 했는데 오늘 파도가 높아가지고 바이크를 못 실른답니다. 우리끼리 사람만 가요. 차는 싣고 가네. 전기차는 시간 제한 없이 인승인데 시간 제한 없이 2만원이에요 2만원이고 스쿠터도 렌트해 줍니다. 스쿠터 자전거 빌려가고 금메라 그러게 보시네. 장난하게 보겠네. 가만 생각하니까 맞죠? 와, 한번 노는 거 그냥 막 100만원이야 최소. 날씨도 안 좋은데. 야, 축출하니까 안 그러면 묵고 와라. 와, 비싸네. 아니, 이거 안 축출해요. 어? 뭐 하나 묵어야지. 깜빡 하나 묵어. 한라산처럼 볼록하네. 한라산 볶음밥 계란 스크램블하고 이게 이제 해물짬뽕인데 이게 지금 우리 3인 스페셜 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45,000원입니다 전복 3개하고 스테이크 3개하고
짬뽕하고 한라산 볶음밥하고. 야, 맛있게 드세요. 안 짠데. 아, 맛있네. 아, 이 치즈도 들었네, 치즈. 면이 밀가루 거 아닌가, 다행. 야, 맛있다. 응? 조금만 맛있네. 이 스테이크 이거는 기성분 같은데요? 어? 요거는 해야 되는데 자리 메꾸려고. 아니 이거 저가 막 자기들이 실제 만드는 게 아니고 판매되는 거 기성분 같아. 먹어보면 알지. 하려면 볶아버리겠어. 이 면이 그거네. 메밀. 메밀 보리가 보리가 거뭇게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뚝뚝 끊어지는 면 같은데. 아니 야외에서 먹을 거 맛있네요. 하나선 하선 포크에서. 근데 맛있는데 대체적으로 안 그래요? 별론가? 맛이 괜찮은데. 저희가 천진항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등대 여기 오는 거 불턱 잠수들 잠수하고 나서 해녀들이 나오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데 그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 몸을 녹였던 장소. 지금은 잠수 탈의장이 생겨 불턱이 대부분 이용되지 않고 있다.
아쉽게도 지금 그 파도가 너울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늘 보트 레저를 안 합니다. 아, 우도 팔경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안에 어민들이 잡아놓은 저 주먹보다 훨씬 커요. 굉장히 큰 소라가 저 두멍탱이 났습니다. 아, 엄청 크네.
나 보이니까 바로 앞에네. 바로 저 앞에네. 아까 지금.